암호화폐 시장 패닉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국장은 5일선을 회복하면서 또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장의 추세가 가장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일정들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은 캐스터. 네, 최유은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일정 놓여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외에도 중요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오늘 5월에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집값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된 지표 오늘 잘 살펴보시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오늘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장은 팬데믹 프로그램과 경제를 주제로 증언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 파월 의장은 점도표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 발언들이 오늘 나올 것이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어떤 발언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지표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오늘 한원시스템의 인수전의 예비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원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LG그룹이 이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차세대 네트워크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노베이션 포럼이 오늘 열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게임이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게임 정보와 커뮤니티를 갖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론이 어떤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